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했네. 여긴 119도 없는데. 괜찮소. 어디 다친 데는 없소. 그 말도 없이 달리는 요상한 그 수레 같은 건 여기 사람들의 머리털을 보고 좀 놀랐소이다. 그런 죄를 지면 여기서는 어떤 형벌을 받소이까? 곤장 100대? 유배를 가거나 참형을 당하기도 한답니까? 곡절은 알 길이 없으나 이곳에 오기 전 한양에 살던 조선 사람이었어. 확인 끝난 것 같으니 이만 갑시다. 좀 진정이 되었소. 금세 될 리가 있나.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안다고 한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소. 말도 안 돼. 아, 말이 안 되지. 나만 해도 이게 처음엔 꿈인가 생신가. 내가 죽었나. 어머니 여긴 저승인가. 아, 뭐 꼬집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별칠할 발광을 다 해봐도 이 마음으로 이게 그렇게 안 된다. 서울에서 평양도 아니고 한양.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? 내가 왜 갑자기 조선왕조 500년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. 글쎄, 이게 말로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. 대체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내가 뭘? 내가 뭘? 어, 그거네. 어? 나 뒤에서 껴안은 거. 그거 나 여기 끌고 오려고 그런 거네. 그쵸? 그렇게 말하면 내가 참으로 억울하고. 어? 뒤에서 아는 건 기억나고 내 비명소리 못 들었어? 내 그때 참으로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. 불사의 몸인가? 이봐요. 내 말 안 들려요? 왜 뭐? 말하시오. 다시 돌아가는 방법 알죠? 제발 안다고 말해줘요. 어? 몰라요? 아니 어떻게 몰라요? 본인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. 그 본인이 워낙 경황 없이 당한 일이라.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대책 없고 무책임해? 이보시오, 그걸 알면 나의 말로 지금 당장. 당장 뭐요? 당장 가요? 어, 당장 가보시오. 난 따로 가볼 데가 있으니. 아, 지금 나 여기 두고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? 아, 지금 내 코가 석자요. 아, 이봐요. 저기요! 저기요! 나한테 왜 이래요? 여기 온 게 내 탓이에요? 그럼 내 탓이요?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 시종일관 수성원 사내를 뭘 믿고. 내가 왜? 아니, 어쨌든 내가 그쪽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고. 그러면 나를 잘 데리고 있다가 무사히 돌려보낼 책임과 의무가
그쪽한테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여기 다친 데도 치료해줬잖아요. 어? 다 나을 때까진 의사인 내 책임. 응? 책임. 응? 치료해준 건 기억나고 때리고 달빛 들고 세대 또 차고 그건 기억 안 나죠? 내가 밥도 사줬잖아요. 무려 단양짜리 비싼 밥. 내가 혹 달고 다닐 처지가 아니라니까.